몰입은 뭐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은 이제 몰입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부족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지를 쫙 받아들고 막 풀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시험지를 걷어가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제출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몰랐죠. 그게 몰입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몰입을 하죠. 그게 이제 수동적인 몰입인데 거기서 한 단계 앞서가는 거가 능동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쫓는 게 능동적인 몰입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발견한 이제 체험하고 발견한 몰입은 능동적인 몰입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능하다. 먼저 제가 뭐 몰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 실험실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학생들한테 이제 몰입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몰입 학습입니다. 몰입을 체험했던 분들이 제 책을 읽거나 뭐 강연을 듣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또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최근에 어느 전업 주부 작가분이 몰입을 체험했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그 사례입니다. 2011년 9월 2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두달 전인데 이분이 뭐 소설을 쓰는 제가 여기에 이름은 다 가렸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떤 소설을 쓰는 분인데 소설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네 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한 이제는 어느덧 데뷔 10년 차의 소설가입니다. 올해 소설을 쓰다가 굉장히 색다르고 신기한 체험을 해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저희 이야기를 친목 카페에 올렸더니 한 친구가 교수님의 몰입을 읽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나. 바로 몰입 체험이었다는 걸 선생님의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일 중독인가 조울증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에서 8월까지 꽉 채운 3개월 동안 몰입 상태로 살았고요. 그 기간 동안 두 권의 장편 소설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적인 열중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열중과 몰입은 너무나 다른 상태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몰입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몰입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장문의 이거를 보내왔는데 제가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할게요. 2011년 이제 석 달은 저의 인생의 이정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에 이제 장편 소설의 분량이 원고지가 800에서 1000매 정도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느리게 책을 쓸 때면 1000매 정도 초고를 6개월에 쓰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탈고를 하면 1, 2개월이 더 걸리는데 석달 동안의 몰입 상태에서는 2300매에 달하는 두 권의 장편 소설을 수정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마치 바가지를 들고 폭포수를 받으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몰입의 특징을 이분이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이외의 특징인데 그 외에 제가 경험했던 몰입의 일반적인 측면들은 다한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잊음. 한번 쉬게 보면 1시, 다시 쉬게 보면 4시.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름. 제 작업 공간은 집의 거실입니다. 옆에서 아이와 남편이 TV를 보는지 자는지 샤워하는지 그냥 모릅니다. 말을 걸어도 엉뚱하게 답한답니다. 두달 동안 모든 공과금을 연체했고 남편의 급여 통장에서 이체를 안 해서 제 통장은 부도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래서 자기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할까 봐 걱정을 했는지 앞에다가 자기가 현모양처라고 자세히 적었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가정을 잘 돌보는 뭔지 이런데 몰입을 하니까 이제 이전까지 문제없었던 일상생활이 몹시 짜증스럽고 생각에만 집중하고 싶은 그 몰입 상태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받는 거가 다 짜증이 나요. 정신이 다이아몬드처럼 쨍하게 한없이 투명해지는 기분.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도저히 이를 놓을 수가 없음. 내 몸이 10인분의 1을 해내고 있다는 만족감. 뭘 해도 할수 있다는 도취감. 자신감과 의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자신감과 하늘, 의욕이 하늘을 찔러요. 깊이 생각해서 나의 의문점과 생각의 모순점을 정리한 후 자료서적을 읽을 때 머리가 바싹 마른 스펀지처럼 지식을 쫙 빨아들이는 느낌. 이분이 몰입의 어떤 특징들을 잘 기술을 했어요. 뭐 소설가라서 그러신지. 근데 저게 이제 몰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 어떤 진지하게 이제 뭐 이분이 소설을 한 3년간 쉬었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이제 이래서 진지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런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훈련을 해야 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입 능력이 선천적인가 아니면 모든 탤런트가 어떤 재능이 선천적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잽 콜빈이라는 그 포춘지 에디터예요. 원래 원 제목은 Talent is overrated. 재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타이거 우즈, 잭 웰치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성취의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모차르트를 보면 정말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거 느낌이에요. 그게 느낌이고 그거를 냉철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 앤더스 에릭슨 박사인데 플로리다의 앤더스 에릭슨 교수인데 이분이 냉철하게 딱 분석을 하니까 조사를 다 하니까 아니더라.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앤더스 에릭슨 교수의 연구가 출발점입니다. 이 책은 그걸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쓴 책인데요. 뭐 재능은 신이 내린 선물인가. 그래서 타이거 우즈,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천재적이어서 저 사람들은 좀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뉴턴처럼 만들 수 있고 아인슈타인처럼 만들 수 있고 모차르트처럼 만들 수 있고 타이거 우즈처럼 만들 수 있고 빌 게이츠처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재능을 단련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어요. 특히 저희처럼 교육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재능이 선천적이다라고 그런 전제하에 교육을 하는 거하고 아니다. 재능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단련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 교육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교육의 방향. 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다룬 책이에요. 앤더스 에릭슨 교수의 이제 그 답인데 이분이 영어로는 deliberate라고 돼 있는데 그걸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연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예를 드는데 타이거 우즈가 골프 한 시간을 연습하는 거하고 우리가 골프 한 시간을 연습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그냥 공 한 100개 이렇게 치잖아요. 타이거 우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스윙할 때마다 그거를 봐줘요. 너 요번에 요거 잘못했다. 뭐 여기를 뭐 흔들었다. 여기를 뭐 올려야 되는데 내렸다. 이렇게 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교정을 해주는 거,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매번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신중하게 계획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한 개인에 적용을 하면 훌륭한 멘토라든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서 자기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매번 코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가장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우연히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연히. 예를 들어서 앤더스 에릭슨이 그 모차르트를 조사를 했어요. 모차르트가 이제 신동이다 그러는데
앤더슨 에릭슨이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안한 분인데 베를린의 뮤직 아카데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어릴 때부터 그 바이올린 레슨 시간을 다 더해보니까 만 시간을 했고 20대 초반에 우수한 수준은 7,500시간, 보통 수준은 5,000시간을 했 그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모차르트가 이제 이게 선천적인 천재인지 후천적인 천재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봤더니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두 살 때부터 시켰는데 그 서양 나이 두 살이면 우리 나이로 네 살이에요. 일주일에 35시간을 시켜가서 만 시간을 채운 나이가 8살이라는 거예요. 8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계획된 훈련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인슈타인이 자라나는 과정을 봐도 그럴 거고 아마 뉴턴이 자라나는 과정을 봐도 그럴 텐데 타이거 우즈도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타이거 우즈를 이렇게 이제 갓난 아기죠. 이렇게 앉아 서지도 못하는 아기를 이렇게 앞에 놔두고 골프 연습을 이렇게 했대요. 예? 애들은 따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자기가 계속 그게 뇌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만 하고 싶은 거죠. 그걸 계속 그것만 보니까 애들은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뭐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자세하게 조사는 못하지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불우한 환경 뭐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극복하려는 뭐 이런 데 노력도 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몰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훈련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몰입, 학생들에게 몰입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착오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대학원 시절에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원 시절에 가장 교육적인 경험.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이렇게 경험을 하셔도 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이나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쉬운 게 없잖아요. 뭐가 막히잖아요. 이제 막힌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지도 교수가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고민을 한다고요.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죠.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걸 해결을 하죠. 그죠? 그런 거를 경험한 분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되게 거의 평생 동안 그걸 자랑합니다. 지도학생들한테. 내가 말이야. 내가 박사과정 할 때 말이야. 그러면서 평생 동안 영웅담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한 번 경험한 분도 있고, 5번, 10번 경험한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다. 그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의 개념인데요. 미지의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지속하면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 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기량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라도 풀리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질 않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보니까 저것이 말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난 답이 안 보이더라도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한 일주일 걸리면 그렇게 하는 학생,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뇌 활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거를 경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꼭 대학원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유치원, 뭐 손가락 셈을 하는 어린애부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방식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사고력 및 미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고 막막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몰입 능력입니다. 원래 몰입의 3요소는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빠른 피드백. 피드백이 빨라야 되고 실력과 난이도의 균형이 몰입의 3요소예요. 칙세미아 교수가 얘기하는 몰입의 3요소. 그 3요소를 잘 갖출 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 전자오락이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요.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빠르죠.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은 죽고 성공하면은 점수를 따고 피드백이 빨라요. 그다음에 너무 쉬우면 재미가 몰입이 안 돼요. 너무 쉬우면 너무 게임이 어려워도 몰입이 안 돼요. 그 난이도하고 내 실력하고 적절해야 몰입이 된다고요. 그건 몰입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고 반면에 내가 몰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몰입의 장벽이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바둥거리는데 그게 몰입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넘으려면 난이도가 자기의 능력보다 높아야 돼요. 실력보다. 높으면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고 그게 괴롭죠. 그게 몰입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막한 상황을 넘어서 성공 경험을 하는 이제 그거를 반복 경험하는 게 몰입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멸적인 몰입이 있어요. 그게 도박이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겁니다. 그게 파멸적인 몰입이에요. 소모적인 몰입이 이제 전자오락 같은 게 소모적인 몰입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에 의한 몰입은 생산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파멸적인 몰입이나 소모적인 몰입은 우리 뇌에 그 시냅스 배선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가 쉽죠. 우리가 그런 그 거기에 에딕트가 되기 쉬운데 생산적인 몰입, 생산적인 몰입에 대한 것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산적인 몰입을 즐길 수가 있으면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 그 대신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뭐냐면 몰입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이제 그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량도 올라가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죠.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즐거움이 발달되고 적절한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초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조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서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답을 안 보고 수학 문제가 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안 보고 끝까지 푸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바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몰입을 하고 어떤 학생은 못해요. 그 크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제 상관관계를 제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다 몰입을 잘해요. 그 상관관계가 거의 퍼펙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애는 몰입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적하고 이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관관계를 봤더니 제가 계속 조사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한 어떤 기억과 뭐 이래서 초중고 시절의 공부 방법을 조사하면 전부 다 답을 안 보고 끝까지 풀었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IT 기업에 아주 그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고 이런 분인데 제가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강연 끝나고 오더라고요. 대개 이제 몰입 체험한 분들은 흥분해가지고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제가 바로 몰입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분한테 꼭 물어봐요. 어린 시절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제가 그분이 보낸 이제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몰입 능력과 어린 시절 학습 방식의 상관관계인데요. 2011년 6월 21일이에요. 강연하신 내용에 대해 100% 공감을 하였기에 강의 끝나고 찾아뵌 것입니다. 이분도 몰입을 한 거예요. 먼저 아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습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있는 구례와 가까운 산골에서 초중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다녔고 고교는 순천에서 유학하였으며 대학 전공기계설계공학, 대학은 야간으로 서울에서 어렵게 마쳤습니다. 저는 이분 밑에 수많은 박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당연히 이분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간을 나오신 분이에요. 야간을. 어렸을 때 놀이기구들은 시골이어서 살 수가 없으므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1984년 그 당시 삼성 반도체 통신에 입사하여 초기 수습 과정을 마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서의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고안할 때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하잖아요. 저게 계속 생각하는 건데 저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벌하고도 상관이 없고 저렇게 저게 바로 저는 약한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훈련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저게. 그 연결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3일 또는 4일째는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잘 때 떠오릅니다. 그 잠잘 때 떠올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조금 고민하였더니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 그 아이디어로 특허도 출원하고 제품 개발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수많은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어린 시절의 학습 방법하고 완전한 상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몰입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제 강연을 듣고 어떤 학생이 이제 한 거를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걸 소개할게요. 2010년 9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교수님 말씀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손바닥에 급히 필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몰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그만 실천을 해보았는데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뭐 100번, 10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고 몰입 능력이 올라갑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바둥거리면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답이 안 보여. 근데 나는 풀려고 바둥거려요. 생각을 날카롭게 해요. 왜냐하면 현재처럼 좀 멍텅하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뇌에선 조금 더 날카롭게 생각하려고 바둥거립니다.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시간적으로 누적이 되면 머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은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된 훈련, 신중하게 계획된 훈련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져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인슈타인, 뭐 뉴턴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 많은 시간을 이런 과정을 가지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또 뭐냐면 저런 거를 수백 번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거를? 그러면 자 회사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답이 안 보이니까 다 이제 못한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런 경험을 수백 번을 하면 내가 수백 번이나 답이 안 보이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해결을 한 거예요. 뭐 일주일 만에 해결한 것도 있고 한 달 만에 해결한 것도 있고 수백 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미지의 문제가 나와도 조금도 동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수백 번을 해결한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안 보이지만 일주일 만에 내가 해결한 적도 있고 한 달 만에 해결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해결을 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가 바로 그런 인재예요. 그 회사의 인사 담당하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 문제를 다 해결한대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비슷한 빈도로 나오더라고요. 창의성 혹은 열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인데 우리가 그게 실제로 필요하고 제가 지도학생을 지도해봐도 그 애들이 인재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대학원생들을 저걸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이렇게 훈련받고 돌아온 애들이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알았어요. 이게 정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저희 대학원에 그 지원한 학생이 여름에 이제 저를 컨택을 합니다. 세 명이 이제 제가 TO가 세 명인데 세 명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 몰입 훈련이 별로 안 좋은 게 대학원 과정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쉽거나 뭐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 되거나 아주 어렵거나 그래서 적정하지가 않아요. 피드백이 자주 있지가 않아요. 적당한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문제예요. 중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가 다양해서 답은 안 보였는데 10분 만에 풀리는 게 있고 5분 만에 풀리는 게 있고 30분 정도 걸리는 게 있고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있고 아무리 어려워봤자 며칠이면 다 돼요. 그게 중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문제로 훈련시키기에 좋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과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가르칠 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이제 나온대요. 나오면 이제 해설을 보는데 그거를 보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고 그 생각하는 걸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부스러기 시간, 자투리 시간, 뭐 움직이는 시간 뭐 이렇게 부스러기 시간에 이제 하라 그러고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몰입의 문제로 선택을 해서 부스러기 시간에 그걸 생각을 해서 몰랐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는 경험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저한테 그 이메일로 그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학생들한테는 부담이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잘하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피드백으로 이제 고쳐주는데 어쨌든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저를 접촉해서 우리 실험실 오겠다 그러고 저희 실험실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가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몰입 훈련 시키기가 좋은데 제가 한 학생의 6주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실험이고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구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별로 안 했던 학생이에요. 첫 번째 주입니다. 11년 9월 10일이니까 약 한 달 전 정도 된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일주일간 거의 처음으로 몰입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학기 초라 학교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월요일에 고등학생을 가르치던 중 아리송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공간동이라는 단원의 문제인데 평소와 같았으면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해설을 보고 가르쳤을 텐데 이번에도 무심코 그러려다가 교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다음 시간에 가르쳐주기로 하고 집에 가는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집이 인천이래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과외를 하고 인천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답니다. 직립문체 두 개를 붙여놓고 꼬인 위치에 있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으나 공간상의 도형 위치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선뜻 풀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과외를 하고 인천까지 가는 약 2시간 동안 버스에서 그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한 것이 조바심이 나고 힘들었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슬로우 씽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걸 자꾸 갈려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나왔으면 아마 위기에 몰입을 했을 거예요. 위기 상황에 수동적인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문제를 쫓는 거잖아요. 시간은 많잖아요. 내가 뭐 30분에 풀어도 되고 한두 시간 풀어도 되니까 이제 자꾸 그 능동적인 몰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쫓기는 것이 아니라 쫓는 거죠. 근데 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 슬로우 씽킹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서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놀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이제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씽킹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의식의 대부분을 걱정이 차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뇌는 10%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100%를 다 문제 해결하는데 쓰는 게 슬로우 씽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답은 안 풀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 경험을 자꾸 하면 이제 그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방 바뀌어요. 창밖을 보면 여유가 생기니 이래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여유가 생기니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던 도영이 마치 실제로 내려보는 것처럼 완벽히 이해가 되었고 위치가 머리에서 잡히자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에서 물어보던 각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안 풀릴 것만 같던 문제가 버스를 타고 생각한 지 약 30분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를 경험하는 것이. 자, 이 학생이 이제 이걸 보고 또 어떻게 바뀌냐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에 굉장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고 노래를 들으며 쓸데없이 핸드폰만 만지작 하던 것이 새삼 후회가 되고 시간이 무척 아까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교육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가장 창의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 보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알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모든 경우 중에서 저렇게 보내는 것보다 더 잘 보내는 건 없다라는 게 저희 믿음이에요. 근데 저걸 이제 경험해 보면 저 학생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낸 거예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스러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허송세월을 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은 뭐 제 책에 추천사를 써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놓았던 그 먼지 낀 시간들을 순도 100% 황금빛 삶으로 바꿔놓는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런 부스러기 시간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데 책상에 앉아서는 글을 우리가 읽는데 그런 지식보다는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근데 저거는 책상에 있을 때보다 저렇게 부스러기 시간이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책상에 내가 한 시간 동안 앉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슬로우 씽킹이 안 돼요. 근데 이동하거나 저런 시간은 어차피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슬로우 씽킹이 잘 돼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리고 바로 어제 다시 과외를 하면서 학생에게 제 풀이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고민했던 과정이랑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음부터는 바쁘더라도 매 수업당 한 문제씩은 며칠 동안 서로 고민해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니까 또 자기가 가르치는 한테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가 좋은 게 이 학생도 몰입을 하지만 이 과외시키는 얘도 같이 얘가 시켜요. 그래서 걔는 또 어떻게 시키는지를 이제 이 학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 보세요. 이게 이제 9월 15일이에요. 이제 추석이 꼈잖아요. 몰입 2주차. 비록 며칠간의 명절로 바쁘게 보냈지만 막히는 고속도로 위에서 생각할 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이 문제를 접하고 일요일 귀성길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답답하거나 막연함 없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시간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아마 30분 정도 여러 가지 풀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쭉 해서 그 후에는 공간상의 원과 타원을 삼각형 연결하여 정상의 각도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떤 해답을 찾는 데 있어 처음에 몇 분, 몇십 분은 앞이 깜깜한 듯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다가 아주 작은 실마리만 발견해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3주차입니다. 9월 23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과외 학생과 함께 고민한 문제로 역시 공간 도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를 단서로 그림을 떠올리려 했지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여 분 동안의 생각 끝에 방향을 바꿔서 커다란 정육면체의 이웃하는 세변의 각변에 중점을 이어서 생김면으로 강보살이 부분을 자른 도형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구한 거예요. 늘 그렇지만 처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문제에 부합하는 해설의 일부가 생각이 나면 그 이유가 슬슬 풀리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즐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즐겁다는 이제 표현을 3주 만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줄어들어요. 처음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거는 줄어들고요.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몰입의 즐거움을 이제 이렇게 만끽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 이렇게 밸런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즐거움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확실히 재밌다 이제 그걸 알게 돼요. 3주차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는 문제집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정기회로 수업을 듣던 중 산술 평균은 직렬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이고 조합 평균은 병렬회에서의 합성 저항이다라는 말에서 문득 스스로 궁금해진 부분입니다. 이를 기하학적으로 증명해 보기에 이번 한 주 중에 약 3일 동안을 틈틈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셔틀을 기다리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동하면서 문득 이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증명 방법을 알았을 때는 속이 매우 후련했지만 풀이 과정에서 또 다른 증명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형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자칫 무료하게 보낼 남는 시간에 이런 생각들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즐겁다 그러죠? 4주차예요. 지난번 원을 이용했던 방법보다 비교적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포물선을 이용한 증명을 완성하기까지 들인 시간을 틈틈이 했던 거 다 합치면 약 2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쭉 했는데 이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막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걸 쉽게 견디는 거예요. 또한 매주 해왔던 것처럼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분 정도가 걸린 만큼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학생한테 난이도를 낮추라 그랬어요. 그 학생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 해서 난이도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학생에게는 보다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숙제로 내어주고 어제 수업 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학생이 어렵다고 종종 연락해서 투정을 부리더니 어제 수업 시간에 갔을 때는 전부 해결해 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면 수학 실력이 정말로 좋아질 것 같다고 설렜습니다. 이게 4주차고요. 4주차 또 어제는 정기회로 수업을 듣고 퀴즈를 보았는데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원래 정기 쪽이 약했었답니다. 했는데 머리가 지끈거려서 조용한 음악도 들었다가 엎드렸다가 하면서 마침내 풀어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며 확인해 보니 맞더군요. 아,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장벽을 넘고 이제 그 저 경험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 경험을. 저게 수백 번, 뭐 수천 번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리는 계속 발달이 되고 그걸 견디는, 그 과정에 견디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뭐 일주일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풀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5주차. 과외 학생과 매주 하는 몰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에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고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씩 생각해서 풀릴 정도로 내주는데 학생이 곧잘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도 처음으로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는 지금 이 서울대학생은 이제 몇십 분, 몇 시간, 이제 그것도 며칠 동안 막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이제 그 가리키는 애는 상위 20%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니까 얘는 한 5분, 10분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 정도 난이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재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천재한테만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둔재 이렇게 이런 애한테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걔들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동안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고 구박만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가져요. 나도 생각하니까 되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몇 주간 계속 비슷한 수학 문제, 특히 기하학 문제를 풀다 보니 관련 문제를 생각하기가 많이 수월해졌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쪽을 푸는 머리가 이미 발달이 돼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걸렸으면 이제 1, 20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머리가 발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의 문제가 온갖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돼요. 어떠한 문제도. 왜냐하면 계속 지금 미지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어떤 공식이 주어져서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데 매번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회에 가서 진짜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남들은 저런 사람을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도 다 푸니까. 그리고 그거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런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바뀌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전기회로 감옥에서 크기 아닌 저항을 랜덤하게 연결했을 때 평균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계속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풀지 못하였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서 푸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풀릴까 의문입니다. 많이 막막하더라도 틈틈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전 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죠? 저런 문제에 겁먹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성공을 한 몇 번을, 열 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먹지 않는 거예요.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겁먹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풉니다. 결국은 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2주 정도는 시험기간이고, 뭐, 그래서 이제 시험기간이 됐어요. 이게 지금 10월 7일이니까. 이게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제가 몰입 훈련을 계속 시키면 본인이 좀 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몰입 훈련은 이제 이 몰입 훈련, 미지의 문제를 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중단하고 뭘 시켰냐면 시험 공부에 대한 몰입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나을 거다. 시험 공부에 대한 몰입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몰입을 활용하기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받아들고부터 이제 몰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받아들고부터 이제 몰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 하루 전날 몰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할수록 이제 좀 전에 몰입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좋은데 어떤 공부를 못한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몰입을 이제까지는 수동적으로 이제 괴롭게만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그럼 항상 괴롭고 지겹고 언제 이 시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나. 그런데 그건 사회 나가서 졸업해서 사회 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업무가 주어져요. 또 업무 마감이 되면 또 몰입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능동적인 몰입을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내가 시험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쫓는 거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몰입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몰입을 바꾸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이번 시험 봐야 되는데 뭐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이제 몰입도가 낮아서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 태도를 바꿔서 이번 시험 어차피 피할 수 없다. 내가 도망갈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자. 뭐, 이번 시험을 내가 활용해서 이번 시험 공부를 계기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번 시험 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몰입을 한번 훈련해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이용해서 뭐 한번 내 삶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공부에 대한 몰입을 이제 해주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하면서 임용고시에 좀 몰입을 했다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2011년 10월 12일이니까 이제 얼마 전이죠. 이분이 뭐라고 합니다. 뭐 스팸 메일로 처리될까봐 제목에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분이 우연히 KBS에서 교수님 강의를 접했고 깊은 인상을 받고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짜릿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몰입 2를 계속해서 읽었는데 그 전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메일 듭니다. 뭐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느꼈던 비슷한 경험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강한 몰입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제 경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기쁩니다. 그저 그때 공부에 몰입할 때의 쾌감과 승리감 정도로 여겼었고 다시는 못해볼 경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에게 이런 좋은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이 임용고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자기가 정말 인생의 한 전성기로서 한때 그렇게 얻은 거라고 다시는 못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몰입을 또 잘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제가 EBS 몇 년 전에 그 뭐의 달인, 뭐 공부의 달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학생이 막 차나깨나 이렇게 하는데 몰입을 잘못하더라고. 왜 뭘 잘못하냐면 감옥을 30분 만에 바꿔요. 그거는 잘못하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몰입이에요.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는데 그 행위는 몰입인데 감옥을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수학을 한다 그러면 내 뇌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돼요. 몰입의 몰입도를 올린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수학에 대한 컴퓨터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딱 형성이 됐는데 30분 했다가 영어를 하고 뭐 이러면은 그 몰입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제가 그냥 추적을 해봤더니 시험을 굉장히 못 봤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1등을 했는데 그게 학교 시험은 돼요. 이게 학교 시험은 되는데 이제 선발고사처럼 전 과목을 전 범위를 다 해야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을 제대로 하는 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과목을 몇 개월씩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시냅스가 많이 형성될수록 효율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항상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는 뇌과학에서 밝혔어요. 효율이 굉장히 낮아.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이 뇌를 찍어보면 딱 나타나요. 멀티태스크한 사람은 집중할 때 사용하는 뇌가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할수록 자기가 생각이 점점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멀티태스크를 할수록 어떤 거 하나를 해야 이제 깊어지고 깊은 실력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그 이거는 뭐 이렇게 긴 것이 아니고 한 1, 2주일 이제 전에 몰입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몰입도도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거를 자기가 걱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걱정 속에 그리고 공부는 안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낸 겁니다. 그 세 학생한테 다 보냈는데 그 몰입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를 만나면 누구나 몰입을 합니다. 이처럼 몰입은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몰입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 바로 전날 몰입이 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인 몰입은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은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데 학생이 몰입 훈련을 한 달 이상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몰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가상현실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연기에 몰입이 되면 슬픈 장면에서 실제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우리 뇌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이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뇌가 실제 위기 상황이라 착각을 하게 만들면 몰입이 유도됩니다.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몰입하거나 전자오락에 몰입하거나 경마나 도박에 몰입하는 원리가 모두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 뇌는 목숨이 걸린 상태라고 착각하고 혼신을 다하게 만드는데 이때 도파민과 같은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몰입의 즐거움이 유도되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착각시키는 방법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절실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기사 조치훈은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바둑에 몰입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이번 시험에 내 인생이 걸렸다는 식의 의도적인 상상을 생생하게 하면 우리 뇌는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몰입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잔학기나 시험 공부에 대한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나 교실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걸어가거나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할 때 오로지 시험 공부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 공부와 관련된 읽기, 외우기, 말하기, 듣기, 토론하기, 생각하기 활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 이번 시험에 자신의 인생이 걸렸다고 한다면 몰입이 되어 이러한 활동을 1초도 쉬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는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잔학기나 시험 공부만 할까? 이번 시험 잘못 보면 죽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몰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입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한 겁니다. 10월 쓰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위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시간을 몰입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움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모으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세 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몰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의 공부를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합니다. 이때 내용을 손이나 메모지로 가리고 그 내용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간 생각을 해도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드백 방식인데 몰입도를 올릴 때 피드백이 빨라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건성으로 진도를 나가지 말고 공부하려는 노트 등의 처음 페이지를 몇 번이고 읽고 외워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거나 소화한 다음 페이지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몰입이 잘 됩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몰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일단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엎드려 선잠을 자기 바랍니다. 선잠은 통상 20분을 넘지 않고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짜를 보면 13일이에요. 그죠? 13일인데 14일 이제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제가 말한 대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시험 공부에 대한 몰입을 시도해서 그런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몰입 방법을 제시해 주신 덕택에 현재 시험 공부에 대한 몰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대충 이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히는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대충은 아니까 뭐 급하니까 우선 후다닥 전범위를 살펴보자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몰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읽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러한 점이 몰입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점을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다소 많더라도 그때그때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해보았는데 메모지로 내용을 가리고 피드백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 또한 몰입도를 올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양의 범위가 이제 이거는 평소와는 달리 이동할 때 의도적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시험 준비하는 과목에 몰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속해서 공부에 관련 내용을 떠올리며 틈날 때마다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양의 범위가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괴롭기만 하던 시험 기간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거듭 검사해만. 그러니까 그런 그 몰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쫓는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해보면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몰입을 알면 행복을 딱 정복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딱 몰입을 알면 내가 행복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입은 내 의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몰입 능력이 없으면 내 의식에 내가 원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걱정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풀만 뜯어 먹잖아요. 낙천적이어서 그러면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수시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돼요. 사자 있나 없나 하고 없으면 다시 뜯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동물들만 진화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잊으려고 친구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수다를 떨려고 그러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혼자 어떻게 하면 너 심심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걸 위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식의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몰입 훈련을 통해서 내 의식에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의식에 필요한 생각을 채우는 생산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 완전히 내 의식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 의식의 내용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필요한 생각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식을 하고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의식을 정복하면, 내 의식을 통제하면 삶을 통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제하는 거가 되고 행복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제 논자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 뭐 연구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다 끝나고 이제 논자시가 통과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논자시를 하는데 어차피 치료할 시험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몰입을 훈련하고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익힌다. 그래서 뭐 9월 21일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2, 3일은 많은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공부 시간이 6, 7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매우 지겹고 다른 생각들이 중간에 계속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공부 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전에는 6, 7시간 정도 굉장히 지겨웠는데 10시간으로 공부 시간을 증가시키니 집중도 더 잘 되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 시간은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로 증가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결혼을 하고 애도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7시간을 할 수 없는 학생이에요. 구조적으로. 네.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은 8시간 정도로 했고 운동은 2시간. 제가 운동은 1시간만 하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잡담을 해서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연력학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지난번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력학 기장의 모든 예제 연습 문제를 본문만 읽어보고 답지를 보지 않고 풀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30분 정도 안에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었고 이보다 어려운 문제는 체크를 하고 다음날 풀었습니다. 솔직히 학부 때에는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생각해서 풀어내었습니다. 굉장히 좋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버던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된 거면 그냥 그거를 시간 좀 더 써서 조금 더 일찍 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실력도 늘고, 그렇죠? 실력도 늘고 기분도 좋고 성공 경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몰입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수백 문제를 좀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간이라도 내가 항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답이 안 보여도 그게 돼요. 그게 되면 강한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뭐 그런 문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고요. 계속 잡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지루한데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저녁 때가 되면 한심한데 내 경쟁자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저는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갑니다. 첫날이면 저래요. 둘째 날, 이게 초중고 시절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할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 학습 방법을 그렇게 한 애들은 어렵지 않게 몰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에 약한 몰입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좀 확장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잠잠이 덜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을 하다 졸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진전 없이 두 번째 날이 지나간다. 셋째 날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도달해서 잠잠이 사라지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생기고요. 기분이 좋고 이제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힘든 건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 매일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걸 주워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뇌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얘가 자나깨나 이것만 생각하냐. 이거 해결 못하면 얘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뇌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펼쳐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태를 즐기는 거고 뇌가 계속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주면 저는 거기 주워서 담으면 돼요. 계속 적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만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야 나는. 그러면 뇌는 계속 비상사태가 유지가 돼요. 목숨을 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세포가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모든 세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계속 나와. 그럼 계속 받아줬고 또 생각만 해주면 또 그러니까 굉장히 내 뇌를 내가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뇌를 완전히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고 얘가 목숨이 걸렸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쓴 최대인데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나는 계속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해 주면 돼. 기분도 좋아. 그 상태에서는 기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두뇌 활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이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슈퍼맨이 된 뇌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뭐 그 아이디어가 이제 계속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몰입 상태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렇다고 해서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런 상태를 한 몇 달을 보내야만 돼요. 몇 달을. 그래서 저 상태에서 몇 달을 보내면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 문제로만 채워집니다. 일상의 기억은 아득한 옛날 기억이 돼서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내일 죽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는 것만 아쉬워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요. 문제를 풀겠다는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와 그것을 생각하는 나 오로지 두 개만 존재한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야.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정 상태가 합쳐지면 그래서 저 상태에서 몇 주일, 몇 개월, 몇 년이 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제가 저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고. 저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래서 몰입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저걸 경험해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아, 내가 어떤 잠재력이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알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걸 알고 나서 이제 몰입을 100% 활용할 것인지 자기 삶에 50%를 활용할 것인지 뭐 10%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몰입이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서 뭐 채택을 안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지만 저걸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렇게 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는 한 절반 정도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제 있고요. 절반 정도는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이 뭐냐면 그걸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했는데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죽고 나서 유명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재미가 없어서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 산업체에서 불량이 많이 나와요. 산업체는 문제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원인을 모르는 불량은 굉장히 쉬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제가 해결해 주고 있어요. 몇천억을 투자해서 뭐 수율이 낮아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헤매던 문제가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었는데 1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원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이제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결을 못했는데 교수님은 이 분야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한 연구원이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일본 경쟁업체보다 더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왔을 텐데 해결한 거는 좋은데 자기가 나를 쳐다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해결하기도 전에 자신만만해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제 입장에선 제가 뭐 자신만만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입장에선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한 데 문제를 몇 개월 만에 몰입으로 해결했거든요. 그 문제들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그 하면서 평생 안 될 거 내가 좀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문제는 평생 가도 안 풀릴 건데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지금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몰입에 들어가면 자신감이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미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해결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비해서 산업체 문제는 속된 말로 껌이에요. 껌. 너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밤을 새고 이 사람들이 주말에도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매출이 몇 조가 되는 큰 회사예요. 큰 회사. 근데 그 회사에서 저희과에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첫 번째 회사도 사실은 회장, 저희 기부를 많이 했던 그 그룹의 한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도 저희의 많은 걸 이렇게 서포트 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전 직원이 다 알아요. 전 직원이. 그 아주 악명 높은 분량이 있어요. 그걸로 한 달에 수십억씩 손해를 본대요.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고 맡긴 건 아니고, 몰입이나 좀 배우고 겸사겸사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제 1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답을 찾았어요.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7월까지 이렇게 확인해봐서 분량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해결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을 계약을 했는데, 7월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량을 막 앵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다 해결해줬어요. 다 해결해주고, 이제 저는 뭘 기대했냐면, 야,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줬으니까, 나한테 인센티브를 주겠구나. 근데 인센티브를 안 주고, 감사표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아께서는 뭐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뭐 1년간 몰입적 사고를 이렇게 해서 생산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근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렸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서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새로운 사업을 벌린 쪽에서 1,300억의 손실을 봤어요. 이제 새로운 분이 올 3월에 이제 대표 겸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부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딱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저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5월 달에 이번 두 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체 분의 추천서를 받고 싶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부회장, 대표 부회장, 큰 회사의 대표 부회장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제 그 두 번째 책 소개에다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추천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학농문 교수가 말하는 몰입적 사고의 효율성에 그 누구보다 동감한다. 왜냐하면 학농문 교수가 우리 회사의 연구진들과 현장을 실사하고 원인을 규명해 지난 20년 동안 해결 못한 고질적인 난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책은 또 다른 난제를 의뢰하여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추천서에 넣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부담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재능, 뭐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이 선천적인 거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그것이 후천적인 거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수업에. 그래서 우리 어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또 노벨상 타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24시간 왜 어떻게 머리를 떠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뭐 이 사람도 엔진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엔진이 돌아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도 두뇌를 자나깨나 계속 쓰다 보면 결국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넘치는 아이디어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발달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생각을 이렇게 자나깨나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지 버나드쇼가 뭐라 했냐면 1년에 두세 번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한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노동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였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생각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쉬우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고사가 되면서 옛날에 본고사를 볼 때는 문제가 어려워서 다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부할 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선발고사가 되면서 생각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일본도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그 노벨상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일본 평준화 교육을 비판하고 대학들이 쉬운 문제만 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든다. 그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된 훈련에 의해서 머리를 좋게 만든다면 이제 어떤 익잼플들이 있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두 가지 익잼플을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는 인문 쪽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을 교육한 것이 천재 교육이라고 성공적인 천재 교육이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 독서법을 시카고 대학에서 도입을 해서 시카고 대학이 뭐 노벨상을 뭐 쉬운 두 명을 배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친스 그 총장이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한테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푸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혹독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을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완화시켜가지고 그랬던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핵심이 뭐냐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유도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과에서는 굉장히 제가 문제 풀게 하면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근데 인문 쪽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생각을 유도하게 하는 게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서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교육시켰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가 받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배운 것이 단지 기억력의 연습이 되어 버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치는 모든 단계에 이해하는 일이 따르게 하려고 힘썼을 뿐 아니라 또한 가능하면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앞서게 하려고 힘썼다. 어떤 일이든지 생각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발견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킨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렇게 했더니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된 거고 저 방식을 어쨌든 그래서 인문, 그러니까 그 뭐 Great Books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읽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머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인문 쪽으로 성공한 영재교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교육이라는 게 지금 다음에 소개해 주는 사람인데 이게 그 폴 에어딧이라고 전설적인 수학자고요. 원자폭탄을 설계한 레오 질라드, 수소폭탄을 설계한 에드워드 텔러, 현대 컴퓨터 이론을 만든 폰 노이만, 뭐 유진 위그너, 뭐 노벨상 저 사람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교육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가르쳤나 그 칙세미아의 창의성의 즐거움에 소개가 돼 있어요. 부다페스트의 루터교 학교에 다니던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라츠 선생이 매월 학생들에게 내주는 문제에 자극을 받았다. 교내 수학 잡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사람은 교사들뿐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훈련하고 있는 거는 30분, 한두 시간 이런 거거든요. 한 달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를 애들이 저렇게 몇 년간 훈련을 했더니 저렇게 학습을 했던 애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뛰어난 과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다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렇게 끙끙대면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육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죠?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대학이 어디죠?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네? 네,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까? 서울 대학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하버드 이 스칸유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뭐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음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음악 얘기를 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건 맥스웰의 법칙 같은 물리학 이론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악이든 물리학이든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생각하는 대로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pay attention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옛날에 드라마도 했고 영화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킹스필드라는 교수가 강의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학생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킹스필드 교수가 계속 질문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가요. 또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강의가 EBS에서 소개가 됐죠.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하버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강의라는 거예요. 그 강의가. 그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And in the next few days, we will begin to examin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versions of consequentialist moral theory. I'll summarize the story, then I want to hear how you would rule, morally exonerate them. What are your reasons? Yes? I think it is morally reprehensible. Now we need to hear from the prosecution. Most people think what they did was wrong. Why? Yes.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I was thinking was, oh, if they haven't been eating for. 예, 이 강의를 보시면 절반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배심원의 입장에서, 뭐 변호사의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그거를 다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청강생이 1,000명 정도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의 위력을 알고 사고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해서 고민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수업 방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제가 하는 교육 방식이 존 듀이의 철학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데 뭐 그렇게만 아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손가락 셈을 하는 아이한테 이제 뭐 두 개 더하기 세 개가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열 개 내에서 뭐 일곱 개 더하기 두 개로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맞추면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달인이 됐어.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또 내달라고 해서 또 잘하는 거예요. 걔한테 열 개가 넘는 걸 내주는 거예요. 뭐 여덟 개 더하기 뭐 네 개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딱 하다가 열 개가 넘어가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제 주어진 거야 자기한테. 손가락이 열 개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한테는 지적인 한계를 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하면 됐죠.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처음이니까. 받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이제 잘 얼러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기적과 같은 영감이 떠올라요. 자기 발가락을 세던가 뭐 아빠의 손가락을 빌리던가 무슨 방법을 해서 얘가 해냅니다. 해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연령대에 적절한 난이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개 넘어가는 걸 일단 방법을 알면 그 브레이크 스루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요. 그렇게 요령을 알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10개 넘는 것도 스스로하고 잘 해요. 그러면 그런 걸 계속 내줍니다.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주다가 또 도전적인 문제를 가끔씩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면 손가락을 쓰지 말고 한번 세보라. 손가락을. 제가 실제 내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을 쓰지 말고 두 개 더하기 세 개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너 손가락 쓰네? 그랬더니 얘가 들켰다는 듯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적을 하면 얘가 포기를 해요. 이제 손가락 쓰는 걸 포기를 해요. 근데 얘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칭찬을 받으려고 하려고는 해요. 하는데 어느 정도 애가 집중을 하냐면 우리를 쳐다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벽 돌아서 벽을 보고 세요. 그러니까 뭐 머리로 상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맞춥니다. 이렇게 딱 맞춰요. 본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그러니까 항상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 굉장히 그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래서 몰입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비해서 생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거고요. 쉬운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전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끔씩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했더니 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한 거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도전입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했으니까 풀렸다. 그 성공 경험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약한 몰입이고 반복 경험이고 성취, 희열, 뭐 배움은 꿀처럼 달다. 적절하게 이제 적절한 도전은 흥미진진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 지식 채널에 이제 독일에서 덧셈 교육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는데 철학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독일의 국가 경쟁력 뭐 OECD 주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는 굉장히 낮아요. 언제나 중하위권. 그 나라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 걸리고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 1년 걸리는데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가락을 사용하든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 어른들은 지켜볼 뿐이다.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선진국은 앞서가고 있는 거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직선과 곡선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용어 설명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저거는 주입식일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걸 두 개를 내주고 너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그러면 이제 얘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바른 선, 뭐 이거는 구부러진 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맞힌 거예요. 얘는 맞힌 거죠. 그죠? 생각을 잘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용어를 만들 때는 뭐 한자를 써서 간단하게 한다. 똑바르다가 한자로 뭐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똑바르다를 한자로 직이라고 그래. 뭐 굽은 거를 한자로 곡이라고 그래. 그럼 애가 직선, 곡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 붙이는 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삼각형 가르치고 사각형을 그려주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 뭐 모르면 이건 사각형이라고 그래. 또 그 다음에 오각형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유추를 해서 맞추는 애도 있고 그 생각을 못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계속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적절한 문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을 이제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사각형의 면적은 다 배웠어요. 그러면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를 내서 높이가 4고 밑변이 6인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봐라. 그럼 얘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래요. 얘가. 그러면 아직 안 배운 거 아는데 그런데 한번 네가 네 뭐 스스로 풀어봐라.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불아리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배우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평생 동안 그 뇌를 개발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럼 나중에 실제 사회 나가서 어떤 미지의 문제가 있을 때 모르니까 못 하는 거야. 그죠? 모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걔는 자기 뇌를 평생 동안 개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일수록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 네가 아직 안 배웠고 모르지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봐라. 격려를 해서 포기하지 않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민을 해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사각형은 배웠는데 사각형 안 배웠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요. 어떤 영감이 떠오르냐면 아 삼각형은 사각형의 절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정도 응용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이걸 이제 너무 잘한다 애가 그러면 이제 예각삼각형을 내주면 이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은 이제 사다리꼴이 좋은 게 이게 난이도를 쫙 낮출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면 구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얘가 삼각형이랑 사각형 구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줘요. 내주면 제가 해보니까 다 해요. 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펼친 걸 내줘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해요. 이렇게 다 하고 이번에 일반 삼각형을 일반 저기 사다리꼴을 내줘요. 그러면 또 다 합니다. 이걸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걸로 내줘요. 그러면 또 이걸 다 해요. 애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애 능력에 따라서 1단계부터 2단계 차례차례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능력이 없는 애죠. 근데 애가 굉장히 똑똑해.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로 뛸 수도 있고 4단계로 뛸 수도 있고 처음서부터 아예 4단계로 뛸 수도 있고 이래요. 애 능력에 따라서. 그게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수를 가르칠 때 이제 뭐 분수를 가르쳐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덧셈도 안 가르쳐주고 이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못합니다 저거를. 못하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되죠.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은 거는 약간 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는 5분의 3이고 이제 잘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도전적인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달라지는 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또 애가 당황을 합니다. 또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모가 같아야만 더 할 수 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뭐 주로 그림을 그려서 풀더라고요. 푸는데 어쨌든 2분의 1이 4분의 2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해요.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걸 잘하면 이제 분모가 이게 두 배수가 되는 걸 여러 개를 내줘요. 그럼 다 합니다. 이제 한번 요령을 알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건 더 어려워요. 고민하다가 2분의 1이 6분의 3이고 3분의 1이 6분의 2라는 걸 해요. 그래서 통분을 배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방법을 알아내는 학생은 창의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한계를 넘지만 적절한 도전이고 한계를 넘는 성취에 대한 희열, 열정이 생기는데 제가 그 몰입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창의적인 문제는 교과서에 얼마든지 있다.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창의적인 문제를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뭐 그래서 이상한 문제 내주고 창의성 발달시킨다고 그러는데 뭐 스토크니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교과서에 얼마든지 있다.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그것을 자꾸 가르쳐줘버리기 때문에 창의성을 활용이 되지 않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의성 그거를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로 내주면 애가 이해도 더 잘해요. 이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입학습을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얘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성공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중학생이 되면 더 어드밴스한 걸 내줄 수가 있어요. 얘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내줄 수 있냐면 강한 몰입의 축소판입니다. 중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문제를 푼 거예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는 문제. 물론 저거를 하기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 평행선의 억각, 동위가 이런 개념은 배워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파스칼이 12살 때 해결을 한 문제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임의의 수까지 더하는 거. 가우스라고 하는 천재가 어릴 때 해결한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변의 관계. 피타고라스라는 천재가 해결한 거고 우리가 저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런 곡선에서 어떤 주어진 점에서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 뉴턴이 순간 속도를 고민하다가 이제 발견한 미분입니다. 저 문제가. 이 문제를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했잖아요. 그럼 다 합니다. 다 해요. 저걸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덜 된 애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보통 훈련을 한 애는 몇 시간, 뭐 며칠, 뭐 적어도 몇 주일이면 다 해결을 해요. 저 문제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파스칼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가우스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피타고라스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뉴턴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교육에서 뭐 세계에서 미분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해. 1인자야. 이제 그 강의가 있고
그 강의랑 또 어떤 강의가 있냐면 미분을 강의하지 않고 뉴턴이 고민했던 상황을 애한테 해서 애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평균 속도가 있는데 여기 순간 속도를 해라. 저는 아이가 스스로 그걸 생각을 해서 뉴턴처럼 이게 그 생각의 과정을 겪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깨우침을 강의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강의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애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으라는 거죠. 적어도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1, 20분이라도 고민을 하고 가르쳐주면 이해를 잘해요. 저 프로를 촬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총책임자가 부장인, SBS 어떤 부장인 분인데 이분이 고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숙박도 하고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대 법대를 나와서 말하자면 엘리트인데 내가 지금까지 미분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공식으로 할 줄은 안 돼, 자기가 이렇게. 답은 아는데 미분의 원리를 자기는 모른대.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중학생들이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되면 이분이 모든 책임이 다 있으니까 이분은 그게 다 실패, 애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배운 거예요, 미분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공식으로는 다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뉴턴이 고민했던 방식으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뉴턴이 고민했던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는 데 좋아요. 가장. 그래서 모든 수업에 저는 강의를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걸 내주고 학생들이 그리게 만들고 저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맞은 애도 있으면 맞았다고 그러고 틀린 애 있으면 힌트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걸 다시 이걸 보여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고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을 쓰고 이제 확인해주고 뭐든지 이게 뭐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가능하고 이것도 여기에 각 온도별로 이제 이게 프리에너지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그리는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걸 통해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반응인데 적성의 참여 유도와 신선한 수업 방식, 적절한 난이도 등이 좋았다.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대학에 들어왔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다. 강의를 통해서 지식 습득 외에 생각하는 방법 또한 기를 수 있었다.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할끔 유도하시는 티칭 메서드가 매력적이었다.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이 인상 깊다. 학생들이 생각할수록 격려해 주셔서 좋았다.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좋습니다. 수업 유도 방식이나 생각의 중요성, 어떤 주제에 바로 가르쳐주자고 생각할 시간을 주신 점이 좋았다. 깊이 생각해보는 것을 배웠던 좋은 강의였다. 영어로 첫 강의, 학생들이 듣기 편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다. 영어로 강의할 때 질문식 수업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별로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주로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어 강의할 때 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어 이 학생도 그랬죠. 이것도 그랬죠. 영어 강의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워낙 쉽게 쉽게 설명해 줄게 보이잖아. 질문만 했는데 그죠?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2010년은 연구년이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열역학을 한 건데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임하는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문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좋았다. 참여를 유도. 그러니까. 강의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조금 절반, 중간 이상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적어놓은 강의 평가 항목에 저런 건 없어요. 사고력을 유도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강의 평가에서. 저 신경 안 씁니다. 강의 평가에. 어쨌든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탁과 학생인데 제 수업을 듣고 2009년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재료학결은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입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잃고 흥미도 많이 잃었던 학생.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 공부에 소홀하게 되었고 전공 공부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다른 전공 수업도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제가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수업도 너무 재미있게 흥미있게 참여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얻어가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식 수업은 뭐냐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어떤 의뢰인이 도자기 같은 걸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데 전문가들이 바로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하고 자기가 했던 거랑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답을 안 가르쳐주고 설명을 안 해주고 학생들이 그 학문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적당한 난이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주고 답을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보통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떨 때 생각을 하냐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니고 고민입니다. 고민. 고민. 근데 정말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생각하는 게. 그 생각하는 게 재밌다는 거는 골프가 왜 재밌냐면 이게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골프가. 테니스는 생각할 틈이 없는데 골프는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가장 재미있는 오락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성이 가장 강한 오락이 바둑이에요. 바둑. 바둑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재밌어요. 고민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만 이제 할 수 없이 고민에 유도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재밌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재밌습니다. 재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에 의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여 해결하는 성공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몰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몰입에 의해 문제 해결 활동을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를 유도하는 몰입 학습 방법은 거의 모든 교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 워크하드 스터디하드 패러다임에서 창의성과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유도하는 싱크하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